예,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은 GS25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께 간단히 그 강사 프로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이제 얘기인즉슨 우리가 프로필을 만들어서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회사에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에게 프로필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만 만들지 받는 사람에서 입장에서는 프로필을 만들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같은 걸 위해서 이제 우리 강사분들 프로필을 좀 받다 보면 의외로 느낄 때, 아, 너무 허술한데? 성의가 없는데? 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만들어서 보내신 분 입장에서는 성의가 없거나 형편없게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또 기존에 써왔던 프로필들을 계속 오랫동안 써오고 계시고요. 네.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대부분 회사에서의 강사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예, 물론 일반적인 회사에 의뢰를 해서 이제 강사나 이제 아카데미 같은 데죠. 회사에 의뢰해서 강사 몇 명의 프로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몇 명의 강사들을 섭외해서 따로따로 프로필 받아서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그 교육 담당자가 강사를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통 최종 결재권자가 강사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한 명만에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은 플랜 A, B를 중시하기 때문에 두명 정도 같이 비교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 교육 담당자나 최종 결재권자는 강사들의 강의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프로필만 가지고 어느 강사를 쓸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강의를 수진하시는 데 있어서 이 프로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대부분 제가 몇년 동안 강사분들 프로필을 받아봤을 때좀 되게 심플하고 단순히 이제 글자의 나열 이제 이런 식의 느낌 많이 받았고요. 사진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보통 본인의 사진이나 뭐 본인 쓴 책의 이미지 사진 뭐이 정도만 간단히 있었고, 프로필 자체가 좀 디자인되어 있다라든지 뭐가 이미지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컬러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검은색 혹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빨간색 글자로 하거나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 좀 진하게 볼드를 주거나 그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분은 나름 잘된 프로필입니다. 예, 뭐 양력이나 강의 분야, 예, 본인의 강의 경력, 예, 나오죠? 강의 경력, 아니면은 뭐 본인의 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정리를 섹션별로 잘 해주셨거든요. 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오늘 이동환 원장님 프로필 갖다가 사례를 들어보는데, 우리가 생후 양력 중에서, 물론 다 중요합니다. 대부분 자기 양력들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양력 중에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있어서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웬만한 자기 양력들은 다 집어넣습니다. 대부분의 강사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력은 길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현재 뭘 하고 있냐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고요. 전에 같은 경우에도 뭘 했었다라고 하지만 다 적기보다는 정말 자기가 이거 하나만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주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세 번째로, 본인께서 강의할 주제들이 보통 한 가지보다는 분야들이 보통 두세 개에서 많은 분은 뭐 여섯 일곱 가지까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강의 분야가 있을 겁니다. 예, 그 강의 분야에 맞춰서 그 분야에 맞는 이력을 적어주시는 게좀 상대방이 커스터마이징, 맞춤형으로 된 프로필의 양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강의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자기가 보통 강의 분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아카데미에 보내시는 시기에서의 강의 분야는 자기 강의 분야를 다 적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우리 이동원 원장님의 강의를 요청하기로 했는데, 요청하는 사유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 강의를 요청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뭐 그때 강의 분야에 다른 강의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리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자세히
이 강의에 대한 프로세스라든지 이 강의로 인한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 적으시는 게 훨씬 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팩트가 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다음 장 본문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뭐 강의 및 인터뷰 내용도 있는데요. 예, 요거는 좀 패스를 하고요. 저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관련된 저서들이 있을 거예요. 강의 주제에. 예,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저서에 오히려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저서인지 그런 것들을 좀 맞춰서 적어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강의 경력 같은 경우에도 예, 대부분 다 적어주려고 하세요. 자기가 한 대들을. 예, 물론 몇백 개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나중에 추려서 적으시는데 최대한 많이 적으려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근데 강의를 많이 나갔다고 좋은 강사는 아니거든요. 절대로. 예, 물론 중요한 부분에서 강의를 실력이 있으니까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강의를 많이 나갔다고 저거 좋은 강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급적인 큰 업체라든지 이제 남들이 보통 중요하게 야, 이 정도에서 강의했으면 이 사람 실력이 있겠지라고 오해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아, 이 사람 삼성전자에 강의 나가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아, 대부분 아주 검증이 된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는 그런 이상한 업계 행태가 있는데요. 뭐, 어차피 그것도 좋은 행태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괜찮죠. 자기가 삼성전자에서 얼마나 강의를 나갔는지 어떤 강의를 했었는지 뭐 그런 것을 적으시는 게 더 도움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동원 원장님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 KBS, MBC, SBS 적혀 있습니다. 예, 방송사는 아시겠지만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쓰질 않습니다.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도 이제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도 방송사에서 강의를 했다 이 사람이 특강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아, 이 사람 웬만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검증이 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 특히 대기업들 중심으로 적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글쎄요 오히려 작은 것들이나 상대방들이 잘 모르는 회사들이 있죠. 예, 그런 데는 오히려 안 적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큰 회사에서 어떤 강의를 몇 회나 했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했었는지 차라리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적어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업종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업종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제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에 내가 나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사에 관련된 그 회사에서 아 이런 데서 강의해봤으니까 우리 업종에서 좀 맞으니까 우리 업종에서 쓰면 좋겠다 라는 거를 골라서 적으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큰 데 말고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어떨까요? 삼성전자에서 강의를 써보겠다고 프로필 받았는데 거기 LG전자가 들어가 있으면 좋아할까요? 예, 안 좋아하죠. 예, 삼성전자에서는 LG전자를 아주 수준 낮은 회사라고 여기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자기네보다 뛰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말이죠. 뭐 이 사람은 LG전자에서 강의하는 사람인데 뭐 삼성전자인 우리 훌륭한 회사까지 와서 강의할 역량이 되겠어? LG전자 레벨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경쟁사에서 강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우리 강의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 문화들은 다들 다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기분 나빠할 경쟁사가 나의 강의 경력에 들어가 있다면 빼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강의 평가가 적혀 있는데, 그래서 강의 평가라는 거 이제 뭐 누군가 적어주셨겠죠? 타인이 누군가 적어주셨을 것 같은데, 강의 평가라는 거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예, 주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의 평가라기보다는 이제 숫자를 좋아해요. 대부분의 기업 다니는 윗사람들은 수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에서 어떤 강의를 했는데 그때 만족도가 몇 점이었다. 5점 만점에 4.9점이었다. 100점 만점에 95점이었다. 이런 식으로 차례 표로 수치를 표시하는 게 낫습니다. 예. 그럼 중요한 대기업만 몇 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현대전자, 아, 현대자동차, 아니면 혹시 뭐, SKC, 아니, SK, 이런 몇 가지 대기업들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 강의평가를 100점 환산한다든지, 아니, 5점으로 환산해서, 동일하게 해서, 이런 대기업에서도 나는 평가 이렇게 잘 받은 사람이다라고, 차라리 그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게 상대방에서는 훨씬 더 신뢰가 가는 지표입니다. 자, 글은 거짓말합니다. 예. 소설도 아시다시피 논픽션이 있고 픽션이 있습니다. 글자는 거짓말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지 3이나 4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 강의 평가 내용 적으신 건 좋지만
차라리 자기 강의 만족도를 적으시는 게 예, 받아보는 교육담당자 입장에서는 결정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일단에서 강의 관련된 그 프로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물론 제 생각인데 개별 사람들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이제 그 좀 중용하시는 차원에서 예, 본인의 생각과 좀 섞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교환 강의 위한 프로필 자체를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보통 아까 말씀하신 너무 이제 검은색 일변도죠. 예, 그래서 조금 너무 예, 다른 사람과의 프로필과 너무 좀 색깔이 되면서 비교가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오늘 오후에 잠깐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예,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약간 그 잡지에 나온 듯한이라든지 예, 약간은 무슨 그런 느낌이 좀 들게끔 약간 좀 비주얼한 신경 쓰는 기분이 들게끔 이제 만들어줘봤는데요. 예, 양력에는 이제 시계 이미지를 넣어놨죠. 이제 시간 흐름 따라서 나의 양력이 히스토리가 표시된다는 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시계로 갖다 놨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증명사진이나 뭐 반신 프로필 사진을 많이 쓰신 경우가 많은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제가 참 좋게 느껴졌던 게 의사로서의 전문성이 느껴지죠. 가운 입고 있고 이제 차트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것과 환한 미소가 아주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의사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사진이 있길래 우리 이동원 정님의 가장 이미지를 잘 표현해주는 사진이 아닐까 싶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으로 이제 후라는 글자를 써놨는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밝혀주는 그런 섹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력에도 히스토리, 퍼스널 히스토리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낌상 이미지 전달하기 위해 히스토리라는 글자를 좀 넣어줘봤습니다. 양력은 뭐 제가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몇 개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양력에 보면은 이동원 장님 현재 제 직위가 가정의학 전문이시고 고들병원 만성피로센터 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걸 차라리 현재 직위를 위에 넣어줘서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사람인지, 예, 가장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적어주면서 좀 부각시키는 효과를 좀 내봤고요. 자, 강의 분야도 이제 나중에 가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따로 생기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아카데미 보내는 그런 프로필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예, 한 줄로 쫙쫙쫙 적어놓으면 좀 약간 분야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안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렇게 지금 색깔을 다시 다르게 써서 표시해보니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무언가 강의 분야를 결정해서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좀 들길래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야 표시하는데 옆에 영어로 필드라는 글자를 한번 써봤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캐리어죠. 캐리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원래 기존에는 회사나 이런 그 순서에 상관없이 돼 있었는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꿨어요. 맨 처음에 이제 KBS, MBC, SBS 이렇게 방송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삼성, 현대, 뭐 SK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 이제 대기업이지만 조금 약간 규모가 작은 기업들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나 구청 이런 공기관들 적어놓고 그 외에는 이제 학계 한양대학교 뭐 차의과대학교 이런 학계들 그리고 협회들이 또 있습니다. 뭐 한국 대한미용 웰빙 학회라든지 뭐 항방의료 관광 협회라든지 이런 데들 중심으로 밑에다가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적는 순서에 있어서는 좀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은 기업을 좀 앞쪽으로 세우고 인지도가 낮은 기업을 좀 뒤로 세우는 그런 쪽으로 좀 처리를 좀 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했고요. 자, 전화가 왔네요. 자, 잠깐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예, 그렇게 좀 처리했고요. 그리고 그 원안에 보면은 그 회사 로고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회사 로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나쁘진 않은데 오히려 예, 너무 많아서 상대방이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굵직굵직한 회사별로 해서 이런 회사들에서 강의를 했었다 내가 그 정도로 실력 있는 강사다라는 이미지만 전달할 수 있게끔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적어봤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제가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일단은 원래 쓰신 자료를 썼는데 TV 특강하고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했던 것들을 여기 오른쪽에 맞춰서 다 올려놓으셨어요. 사진들을 어디서 뭐뭐 했었는지 그 증거인 것처럼 다 올려주셨는데 예, 보통 담당자가 볼 때는 하지 않은 걸 여기 적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리신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다 올리시는 것보다는 좀 이미지가 좋고 좀 잘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진 중심으로 한 두세 가지 정도 대표적인 샘플로 올려서 보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저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강의 관련된 저서, 내가 나가야 될 강의 관련된 저서 중심으로 적어주는 게 좀 경쟁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저라는 글자는 이제 써놓긴 써놨는데 굳이 이게 공저인지 아닌지는 담당자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저라는 글자는 안 써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서 이미지에도 좀 중요한, 좀 보기 예쁜 책 이미지를 같이 올려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 아주 최종적으로 잘 됐다라고 보기 힘든 거고, 제가 오늘 오후에 시간 되는 대로 좀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앞에 거에 비해서는 뭐가 좀 컬러풀하고 뭐가 좀 약간 정리가 잘 된 듯한 약간 전문적인 이미지가 느껴지는 그런 프로필을 바뀌셨다는 생각은 모두 좀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개량을 통해서 완벽한 프로필 양식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중요한 건 내가 뭘 했냐, 내가 뭘 보여주고 싶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뭘 보고 싶어 하느냐, 이 사람이 날 왜 필요로 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춤형이고 그게 나의 차별화가 되겠죠. 예, 대부분 강사분들이 강의 실력이 좋으면 됐지 프로필이 뭔 상관이냐, 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프로필 자체에 그닥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예. 근데 교육 담당자에서는 처음에 판단하는 게 프로필이거든요. 예. 뭐 강의를 잘한다는 것도 내가 강의를 클라이언트한테 수진을 받아야 내가 강의를 잘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지, 강의도 못해보고 내가 잘한다 못한다를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왕 경쟁력 있는 강사가 되려면 프로필 자체부터 남들과 좀 차별화되게 프로페셔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뭔가 보기 좋게 짜임새 있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로 만드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번에는 이걸 좀 교환식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좀 다시 해가지고요, 좀 여러분들께서 체계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이해하기 좋게끔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나날들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